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영적 에너지가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는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 영적 에너지에서 가장 좋은 영적 에너지, 좋은 뜻을 주는 그것이 바로 진선미 사랑이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 속에, 자, 오늘 이제 점심 시간부터 그룹 상담을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아마 지금쯤은 정리가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정리가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열흘 후에 예약이 돼 있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그걸 좀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하실 수 있도록 항암 치료의 그 실체라고 할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모든 환자들은 치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시작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병원에서는 치유를 하는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회복돼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면 모든 세포의 기능들이 회복되고, 그렇죠? 그 세포의 중요한 기능들 중에 하나가 면역력입니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면역 기능이 내가 병 걸리기 전까지 그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러나 이 뉴 스타트가 아니고는, 또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 또는 이 환경,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런 유전자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아니고는 사실상 유전자 회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의 치료든지 증세치료입니다. 결국은 쉬운 말을 하면 걸레질이다 이 말이에요. 수도꼭지는 그대로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세치료로는 걸레질로는 결코 여러분이 바라시는 치유는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은 막연하게 병원 가서 자꾸 받으라는 대로 치료를 하면 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들은 잘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우리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증세 치료를 하고 있는 한 우리 의사들도 기대하는 그 치유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토하는 거기에 치유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통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 치유란 것은 아예 병원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치율 뭐 이렇게 부릅니다. 완치율.
그래서 암이 완치가 됩니까? 그럴 때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 암이 완치가 될 수 있습니까? 병원 치료로. 그렇게 물으면 환자가 물어볼 때 그 완치라는 말의 뜻과 의사 선생님이 알아듣는 뜻이 다릅니다. 환자가 물어볼 때는 무슨 뜻으로 물어봐요? 치유라는 뜻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의사는 무슨 뜻으로 알아듣게? 의사가 알아듣는 그 완치라는 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이 묻는 말하고. 자, 그러면 완치! 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병원에서 쓰는 완치라는 말. 완치. 완전히 병원에서 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는 완치라는 말은 완전히 치료됐다는 말입니다. 치유됐단 말이 아니야. 그럼 그 무슨 말이냐면 걸레질로 치면 방바닥에 물이 뭐요 없도록 걸레질을 완벽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수도꼭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완전한 치료 걸레질은 재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분은 암이 완치됐다는 말은 재발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몸에 지금 병원 의사들이 죽이려고 하는 암세포들이 싹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도꼭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시간 문제죠. 그렇죠? 방바닥에 다시 물이 고이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완치 중에 가장 확실한 완치 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야 완치입니다. 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100% 완치입니다. 그래서 이 100%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완치. 이는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 암이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4기는 4기를 우리가 일명 말기라고 그러고 1기, 2기는 초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1기가 되기 전에 1기부터는 그 암이 언제든지 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의학계에서 암은 암인데 퍼지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1기가 되기 직전이야. 그래서 그 길을 무슨 기라고 부르게? 연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기암이라고 그래요. 연기암. 연기. 연기암. 주로 일어나면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데서 발견되는데 최근에 이 연기암이 옛날에는 연기암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왜? 연기암 때는 뭐 검사에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 당시 검사 실력으로는 그리고 뭐 전혀 뭐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뭐 환자들이 뭐 병원에 와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의료 보험 때문에 미리 검사를 해보라 하면서 이 연기암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암은 어떤 상태냐면, 암은 암이에요. 암은 암인데, 그 세포들은 틀림없이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들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활동을 안 해.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암세포라고 합시다. 암세포들. 동글동글한 암세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두꺼운 막으로 딱 싸가지고, 그렇게 딱 숨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거 볼 때, 뭔가 암세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암세포들이 활동을 하느라 자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막을 딱 치고 엄청 나눠 가만히 있어. 암세포들이 이러고 있는 이유를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에? 뭐라고? 회의하고 있다. 무엇을 회의하고 있을까? 그 회의도 말도 되네요. 왜 활동을 안 하고 있을까? 때가 아니다. 맞아. 때가 아니다. 근데 왜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이 환자의 면역력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 그래서 나가서 까불고 돌아댕기다가는 어디 터져서 죽어. 그러니까 들키면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이 환자가 술을 계속 처먹을 건지, 네, 과로를 할 건지, 네, 과식을 할 건지, 그런 이 환자의 그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악화돼가지고 T세포의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꺼져서 자기들이 나가서 돌아댕겨도 T세포들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빠질 때까지 그 상태가 연기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암과 우리의 면역세포들 그 사이에는 팽팽한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항상 T세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 T세포가 조금이라도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이 활발해졌다 하면 암세포들은 뭐예요? 즉시 활동을 중단합니다. 네. 병원에 가면, 아, 지금 암 상태가 이러니, 빨리 수술하자. 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말이 되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은 그 암 환자의 면역력이 강해지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예요? 없을 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들은 항상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의 눈치를 다 살피고 있어요. 그 면역세포들이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암세포들은 야, 오늘 괜찮다. 활동하자. 이제 이렇게 되었다가 면역세포들이 조금만 유전자 켜져서 강해진다 그러면 조심조심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사실 초창기에는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의 면역력이 확실하게 약해졌다 그러면 완전히 이 몸은
누구의 예? 암세포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암세포들의 놀이터가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암들이 커지고 퍼집니다. 그런 때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항암 치료를 반복했을 때.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그때는 막 놀랍게도 항암 치료 중에도 어떻게 막 퍼져요. 왜? 면역력이 막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그리고 항암 치료제, 항암약에 대한 무엇은 생겼고, 내성은 생겼고. 이렇게 되면 항암 치료 중에도 막 퍼져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더 중요합니다. 약보다. 자, 항암제라는 것은 어떤 약입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약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약이에요. 암세포 죽이는 약이에요. 암세포도 본래 출신이 뭐예요? 정상세포니까. 그러면 암세포를 죽인다면 당연히 무슨 세포도 죽여요? 정상세포도 죽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항암제치고 정상세포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완벽한 항암제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표적 항암제니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암세포만 죽인다. 뭐 그래 쌌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 부작용.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항암제, 진짜 표적 항암제,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표적 항암제는, 그런 표적 항암제가, 를 개발해서, 시중에 판매한다면, 대박이겠죠. 그리고, 비쌀까, 안 비쌀까? 아, 굉장히 비쌀 거예요. 누구나 그 약을 원하겠죠. 왜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그거 쓰면 암세포만 탁 죽고 부작용 하나도 없어. 그거 뭐, 떼돈 벌겠죠. 그런데 그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런 항암제 있을까요? 예. 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요. 공짜야. 그, 인간이 만든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면 그 굉장히 비쌀 텐데. 이건 어디서 생산하기 때문에 공짜일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사용해서 최고의 무부작용, 완벽한 항암제를 T세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항암제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분명히 T세포에서 그런 완벽한 항암제가 생산된다는 걸 우리 과학자들이 알고 그 항암제를 추출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 구조가 돼요. 그런데 못 만들어요. 왜? 그것은 초인간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초인간적 정신님이 T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완벽한 항암제를 공짜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렇죠? 근데 암 환자들은 왜 공짜가 없어졌어요? 유전자가 꺼졌어요. 왜 유전자가 꺼졌어요?
선택을 잘못해요. 내가 자꾸 꺼지는 쪽만 선택했어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예, 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내가 끈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그 완벽한 항암제는 다시 생산될 수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게 다시 생산되면, 저녁에 회복 얘기를 하신 그 남은자 씨처럼, 예. 네. 그분의 암은 육종암이라는 암 중에 제일 고약한 암입니다. 예. 네. 그건 아예 지금까지도 인간 제약회사에서 그 육종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제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치료할 생각도 못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암은 도저히 치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아이고, 그냥 손 들어버립니다. 병원에서. 그 암이, 육종암이 뇌에도, 예, 폐에도, 간에도 온 몸에 퍼져서 두 달을 넘기기 힘들다. 는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확실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암 걸리기 전보다, 암 걸리기 전에 뭐 몸도 별로 건강하지 않고 뭐 산에도 등산도 잘 못하고 그런데 비룡 폭포도 뭐 문제 없이 올라가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분의 T세포 안에서 완벽한 항암제가, 그렇죠.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뇌에도, 폐에도, 간에도 전이 됐다. 그럼 끝이에요. 그건 치료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초인간적 차원에서는, 영적 차원에서는 불가능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산돼지가 정상이에요. 집돼지가 정상이에요. 산돼지가 정상입니다. 그렇죠? 집돼지는 좀 병신들이죠. 왜? 정상이 완전히 비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집돼지가 비정상적으로 변화돼서, 아니, 산돼지가 원래 정상이니까, 산돼지가 비정상으로 변화돼가지고, 집돼지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집돼지가 산으로 가서 정상적인 산돼지가 도로 되는 것이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이 답을 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한번 때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재미로 나는 이럴 것 같다. 자, 집돼지가 산돼지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다. 손 들고. 아니다. 산돼지가 집돼지로 되는 것이 쉬울 것 같다. 반반이네요. 집돼지가 산으로 가서 산돼지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변질된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더 빨라야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돼지를, 산돼지를, 산에 가서 산돼지를 잡아가지고, 집돼지로 만들려면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마, 아빠가 산돼지를 잡아서 집에다 가둬놓고, 평생 집돼지로 키우면서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새끼 낳고 해도 집돼지로 변화되는 거 못 보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부탁해서 잘 봐라. 얼마 만에 집돼지가 나오는지. 그 아들 때도 아마 못 볼 거예요. 그게 한 3, 4대쯤 지나가야만 이제 좀 집돼지 같이 아주 오래 걸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암 환자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싶어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뭐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알겠죠?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배라는 게 참 몸에 해로운데, 담배가 얼마나 해로우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볼수록 해로운 게 자꾸 더 나와요. 정말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데. 그 해로운, 자, 옆에 아빠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가끔 마셔도 그것이 해롭다. 그럴 만큼 해로운 게 담배 연기인데,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헌신적으로 피워도 암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아무리 그 해로운 담배 연기를 마셔도 이 폐세포가 암 쪽으로 갈라 그러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버려. 그리고 그러니까 암 쪽으로 갈라 그러다가 또 담배 안 피우는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동안 돌아가 버려. 그게 잘 되는 사람은 폐암에 안 걸린.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암세포들은 항상 자나 깨나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모여서 놀때 자기들끼리 제일 부르는 주제가가 있어요. 예? 예, 그 노래 제목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리고 또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건 가고파입니다. 예. 그때 그 시대로 가고 싶다. 그래서 항상 가고 싶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암세포들이 좋아할 때가 언제게? 절망할 때. 아이고, 난 죽었구나. 아이고, 난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암이 걸렸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벌 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가 암세포에게 가장 유리해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설악산이라는 데로 와가지고, 암 환자가 일단 딱 떼어놓으면 웃음이란 건 어떻게 돼버려요? 웃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와서 박수를 치고 웃고 함성을 지르고,
예? 현미밥이 들어가고 이래서 하니까 예? 지금 암세포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우리가 정상으로 뭐요? 돌아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서 암세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T세포들은 뭐요? 야, 이 주인님이 나를 맨날 죽이더니 이제부터 뭐요? 나를 살리네. 이러면 암세포들이 활동할까 안 할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뉴스타트를 재미있게, 정말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암세포들은 활동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활동이 정지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1년 선고를 받은 암 4기 환자였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암세포들이 활동을 정지해버렸다. 그러면 1년 선고를 받은 그 환자일지라도 암세포들이 활동만 정지하면 그 사람 10년도 살고 15년, 20년도 살 수 있습니다. 왜? 1년 선고 받았을지라도 지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상태로 유지되면 그러니까 암이 더 퍼지고 더 발전해야만 내 상태가 악화되는 거지만은 딱 이 시점에서 딱 고정만 돼도 위험성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여튼 재미있게 잘 해 보시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기암. 그래서 건강보험사에서 통지가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연기암이 발견이 됐어. 그럼 이 연기암이 발견되면 이거는 참말로 재수가 대박이야. 왜? 암은 암인데 연기라. 그러면 이 연기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암세포가 한 놈도 바깥으로 나간 놈이 뭐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쫙 도려내고 깨끗이 쫙 도려내고 싹 끼워버려. 그럼 끝이에요. 미국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서는 분위기가 도려내기만 하고서는 마음을 놓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 도려낸 부위를 방사선을 쬐죠. 혹시나 바깥에 나간 놈도 있으면 죽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기암을 도려내버리면 그거야말로 뭐예요? 100% 완치예요. 그렇죠? 완전한 완치가 뭐라고요? 완전한 치료입니다. 그거야말로 완전한 걸레질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걸레질이죠. 그러나 수도꼭지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게 화근이야. 그게 화근이. 그래서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연기암 치료를 하고 완치 받았어.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예요? 자,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완치입니다. 환자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예, 넌 억세게 재수 좋은 년이구나. 그럼 한턱 뭐예요? 쏴라. 그럼 어디로 가까? 삼겹살 먹으러 가자. 가가지고 또 아침 이슬 또 걸치고. 이게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있고 없고를 뭐로 보는 거예요? 운으로 보는 거예요. 운, 재수, 우. 재수가 아니라고. 그게 내 유전자 꺼져서 생긴 건데 유전자 꺼지려면 그동안에 나의 그 생활 속에서 나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불행하게도 병원에서는 이런 상태를 완전한 치료라고 합니다. 완전한 치료죠. 완전한 뭐는 아니에요. 치유는 아니다. 그걸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다가 환자는 뭐예요? 하, 뭐 했다? 액땜했다. 이제 요거 연기 떼냈으니까 나는 이제 암 걸릴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액땜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바라고 나같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이제 액땜했으니까 이제 난 평생 암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평생 삼겹살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요즘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도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이 알코올이 T세포를 아주 잘 죽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다가 신나게 이제 액땜했다. 나는 암 걸릴 일 없다. 살다 보면 뭐요? 허리가 아프다. 병원에 가니까 척추에 암. 어디서 왔냐? 보니까 유방암이 벌써 커졌어. 폐도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연기암이 발견됐다면 연기암도 그게 암은 암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왜 이렇게 암이 생겼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니 참 무식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의 완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동일한 환자가 있다. 있으면 항암치료를 한다.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해서 암이 완전히 재발 불가능하도록 치유를 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때가 되면 재발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이 제일 우수한 치료 방법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삼성병원, 이 세 병원에서 한번 우리가, 누가 하는 항암 치료법이 더 우수한가를 비교해서 자, 이 세 병원에서 하는 이 항암 치료 중에 우리가 선택하자. 통계를 내서, 선택하자. 세 병원에서 각각 다른 치료를 하지 말고, 비교해서 제일 우선 방법을 선택하자. 하나를. 그럴 때 이제, 통계를 냅니다. 왜냐면, 그 통계 기준이 뭐게?
과연 연세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제일 우수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우수한가?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게 생존율이라는 겁니다. 생존율. 생존율이라는 말을 환자들은 치유율이라는 말로 오인합니다. 생존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있을 수 있는 확률. 암은 안 낫지만 그게 생존율입니다. 그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래서 생존율을 비교합니다. 왜? 서울대학병원 치료법이나 연세대학이나 삼성병원 치료법 다 치유할 수는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제일 우수하냐는 어느 방법을 썼을 때 더 오래 사냐. 암은 안 낫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치율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냐면 5년, 주로 5년 생존율입니다. 5년 이상을 살게 하는 치료법으로서 이 세 병원 중에 어느 병원이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우수한가? 그래서 5년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이 병원에서 해 주시려고 하는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가 물을 때 완치율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완치율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의사는 대답을 어떻게 해요? 완치율은 25%입니다. 그 말은 뭐게? 여러분이 이 치료를 받고 5년 동안 안 죽을 확률이 25%다 이 말이에요. 암은 낫지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병원 치료 병원 측에서도 자기들이 해주는 치료로 치유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그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정말 우수하고 비싼 항암 치료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재벌이, 그렇죠? 미국 가서 최고의 병원에 가서 비싼 치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입장에 있는 환자들 중에 어떤 입장에 있는 환자가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암센터 소장님입니다. 본인이 암 전문가고. 그러니,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치료를 동원해서 받겠죠. 자, 우리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님이었던 이희대 박사. 아주 신문에도 많이 나고, 아마 TV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해진 분입니다. 책도 쓰고, 희대 소망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인데,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 11번 재발하시고, 1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센터 소장이라도
재발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받는 최고의 항암 치료로는 암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재발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재발을 막으려면 면역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세요. 11번씩이나. 근데 이분이 암 4기에서 대장암 4기인데 11번을 재발하면서도 그래서 이분이 이게 암 전문가들은 자꾸 항암 치료 쪽으로 가버려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2003년도에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문제 없다. 항암 치료하자. 수술하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졌어요. 물론 좋아지죠. 좋아지는 게 아니지, 사실은. 암은 없을 수가 있죠. 그야말로 뭐예요? 뭐지? 그러나,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 면역력은 떨어져 있으니까, 3, 4개월 후에 보니까 뭐예요? 암이 또 커 있어. 그래가지고 또 치료했어. 그러다가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희대 소망이나. 그 책 보면 다 이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암 치료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하자. 그리고 가만히 자기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가 야망이 컸다. 의학계에서 한번 뭐예요? 유명하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야망이 컸다. 그래가지고 앞만 보고 뭐예요? 죽으라 하고 쉬지도 않고 연구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했고 그게 그 욕심의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6개월밖에 못 살 테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 남을 위해서 좀 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회 봉사 활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이제 성공에 대한 욕심보다는 뭐가 싹트기 시작합니까? 사랑이 싹트기 시작. 예. 네. 그러면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채식, 건강식을 해라. 현미밥을 먹어라.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뉴스타트 하면.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시오. 그 이분이 자기가 암센터 소장으로서 최고의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도 지금 1년 만에 뭐예요? 더 나빠져서 말기가 돼버려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판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이분이, 자, 그래서 운동하라. 이거를 누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겼어. 옮기고 봉사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6개월이 지나서 한 7개월째 보니까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몸 컨디션이 뭐예요? 또 좋아.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어 보니까요. 좋아진 거라. 여러분. 이때 암 전문가들 암 의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가 딱 되면 야, 이거 좋아졌네. 그러면 생각을 두 갈래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 좋아졌네. 그럼 뭐예요? 이대로 가면 낫겠네.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왜? 현대의학적으로 그렇게 최고의 치료를 받아도 악화돼서 말기가 됐잖아. 그런데 그 치료를 중단하고 일로 가보니까 이게 좋아졌단 말이야. 치료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럼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이제 치료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이분이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11번. 참 아까워.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운동하시오. 노래하시오. 채식하시오. 노래해야 돼, 노래. 흥을 그려야 돼. 근데 이 노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쑥! 그 쑥한테 왜 지냐고. 쑥한테 양보하면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노래를 해보면요 기분도 좋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노래방 기계를 하나 사든지 해가지고 하세요. 그 노래방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슬슬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 좋았는데 그 노래방이 변질돼.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이 이 6개월 선고받은 분이 그래도 11년 늘 사신 이유가 여기 보세요. 얼굴에 나타나 있어. 밝아요, 안 밝아요? 아주 밝아요. 자, 그래서 항암 치료로는 일단 완전한 치유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오로지 뉴스타트로만 완전한 치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